그 발표드릴 내용이 이제 두 가지 세션인데요. 하나는 제가 먼저 하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앱에 대한 보안을 하는 앱슬링이라는 제품이고요. 이제 저를 이어서 펠리컨이라는 이제 멀티 DRM 서비스 두 가지를 저희가 시간을 좀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 앱, 모바일 게임 혹은 모바일 앱에 대한 그 해킹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딱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그 앱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리버싱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뭔가 조작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숫자를 바꾸고 데이터를 변경하는 과정을 하는데 그걸 템퍼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치팅 툴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툴들이 있습니다. 해커 입장에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모바일 게임 또 일반 앱에 대한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세 가지를 방어를 하면 앱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앱슬링은 이 세 가지 공격 관점에서 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버싱이라는 이런 더 디테일한 공격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템퍼링이라는 이런 조작하는 행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치트 툴들, 뭐 메모리 값을 조작한다거나 실행을 마음대로 바꾸고 스피드를 조작한다거나 특히 이제 게임 내 결제 크랙을 해서 결제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수가 올라가는 가장 피해가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죠. 공격 해커들이. 결국 해킹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나로 요약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실행을 해서 분석하는 행위가 있고요. 게임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게임 자체 파일을 아예 까서 분석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진입이 되고요. 게임을 실행하면서 각종 디버깅을 위한 도구들, 메모리를 뜬다거나 후킹을 한다거나 이런 좀 기술적인 것들이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해커들이 공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액션을 분석하고 로그를 이렇게 취득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견조를 하기 위한 과정을 걷습니다. 스태틱한 분석도 마찬가지로 스태틱하게 파일을 따서 디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걸 다시 코드를 분석을 하고 견조를 하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프로그래밍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치트 툴이고요. 결국은 리버싱이나 템퍼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방어자 입장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액션을 못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예 게임을 실행 못하게 하면 분석 자체가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과정이 있지만 스태틱한 분석 같은 경우는 언팩, 그러니까 APK를 분해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혹은 이게 됐다고 해도 디컴파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과정들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아이템들이고요. 앱슬링 같은 경우는 이 각각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리버싱을 유용하게 해주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서 완전히 프로그래밍적으로 하지 않아도 약간의 프로그래밍 지식만 있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저희가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요. 앱슬링을 적용한 고객들의 해킹 그 이력들을 저희가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치트 툴 공격입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유저들도 하거든요. 프로그래밍이 없어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버깅하는 행위들을 많이 시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치트 툴은 지금 이제 현재 뭐 럭키 패처라고 하는 툴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얘가 이제 해킹이 되는 게 결제를 우회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장르별로 뭐 캐주얼이나 이런 아케이드나 슈팅 게임들이 치팅률이 높은데 사실은 얘는 이제 게임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좀 달라질 내용이지만 현재까지 추이된 걸 보면 좀 이런 류의 좀 캐주얼한 게임들이 치팅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앱슬링이 적용되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반 앱들, 일반 게임 앱은 요 앱슬링 모듈이라고 하는 게 없고요. 나머지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앱슬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SaaS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앱을 업다운로드만 하면 됩니다.
APK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APK 안에 앱슬링이라고 하는 보안 모듈이 들어가고요. 이 보안 모듈하고 각각의 지금 뭐 DEX나 SO나 DL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게임의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그 파일명인데요. 이런 파일 포맷들이 저희가 다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해서 보안을 하고 그 보안 연결 키나 이런 정보들이 다 그 앱슬링 모듈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런 형태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앱슬링을 적용하면 당연히 이 사이즈만큼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APK가 10메가다 그러면 앱슬링 적용하면 12메가가 된다거나 이렇게 늘어나게 되도록 되고요. 이렇게 한번 실드가 되면 그 앱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전체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아까 스태틱하게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자체를 못하게 되도록 되어 있고요. 디버깅 시도를 방어합니다. 디컴파일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런타임 시에 메모리 올라가 있는 걸 또 변조하거나 가져오는 행위들을 저희가 메모리 시에 올라갔을 때 메모리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기 때문에 그 조각조각 낸 것들을 통해서 공격의 방어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리소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암호화하진 않지만 얘가 변경된 것 자체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위변조대에 대한 해시 검증을 하고 주요 shared object 함수에 대한 호킹, 그 우리 앱슬링 모듈 자체에 대한 보안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대한 보안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치트 툴 같은 것들을 보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앱슬링을 적용해서 저희가 효과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보면 이제 이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는 MAU 대비 해킹 레이쇼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상 유저 대비 해킹 레이쇼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을 자꾸 방어하니까 해킹 시도가 줄어들겠죠. 그 와중에는 아예 게임에서 벗어나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는 해킹하다가 그냥 정상 유저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유저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조금 더 가치 있는 값으로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앱슬링의 스테이터스를 좀 말씀드리면 뭐 이카루스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위메이드에서 이번 그 9월에 라이브가 됐었고요. 에픽 세븐이 아직 라이브는 안 됐는데 저희 거 적용해서 이제 라이브 될 예정이고 뭐 넥슨의 조준 글로벌 그다음에 포트리스 그 옛날 PC 게임 있잖아요. 이게 모바일로 바뀌면서 10월 정도에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스노우파이프는 앤유소프트의 이제 작은 게임 회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존에서 영업을 해주셨어요. 메가존에서 실제로 영업해서 앱슬링을 소개시켜 주셔서 저희가 적용된 게임들이 실제 이제 라이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50여 개 이상의 중소업체들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게임 말고 일반 앱 쪽은 이러한 취약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되게 뭐 취약한 저장소, 역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앱슬링을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까 게임 적용하듯이 그냥 앱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면 끝납니다. 적용되면 앱슬링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뭐냐? 취약했던 내용들의 이 붉은 파란색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공학에 대해서는 앱슬링이 방어를 하고 있고 변조, 그다음에 실행환경, 루팅이나 에뮬레이터의 감지들은 지원하고 있고 메모리 변조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건 패킷 스니핑하는 툴들을 다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원하고 있고요. 이 보시는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개발하면서 개발자가 신경을 써줘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앱슬링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 앱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앱이나 게임이나 앱슬링을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제공하는 가치는 그 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오히려 게임 쪽은 치트 툴 방어가 더 크게 가치를 느끼시는 것 같고요. 일반 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위변조 방지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걸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모델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앱슬링은 MAU 기반입니다. MAU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유니크 디바이스를 저희가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값을 토대로 이 가격 모델이 구성되어 있고요. 15,000 MAU까지는 무료고요. 15,001부터 1씩 이제 카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AU당 15,001부터 10만까지는 0.014불, 그리고 10만 1부터 50만까지는 0.002불. 그래서 이 가격 테이블에 의해서 최대 1,500만 MAU까지 과금이 되고요.
1,500만 이상은 또 더 이상 과금이, 캡이 있어서 더 이상 과금되지 않습니다. 대략 예상해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 어떤 앱이 5만 정도 MAU다 라고 하면 한 490불 매달, 그 달의 비용이 한 20만 정도 되면 한 1,390불 정도의 비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업체들을 만나보면 이런 MAU 방식의 과금 모델에 대해서 게임 쪽에서는 특히 굉장히 만족해하세요. 왜냐하면 게임 라이프 사이클이 무작정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았다 금방 떨어지고 하는데, 이 금방 떨어지는 커브에 맞춰서 가격 모델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모델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다른 담당자가 펠리컨 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콘텐츠 보안 쪽의 서비스인 펠리컨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펠리컨 서비스는 콘텐츠 보안 서비스고요. 이제 콘텐츠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크게 멀티 DRM과 이제 콘텐츠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유출을 추적하는 포렌식 워터마킹,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저희가 이제 인코딩부터 플레이어까지 내려가는 콘텐츠 워크플로우에 다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저희가 사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품 중에 먼저 이제 멀티 DRM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멀티 DRM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플랫폼 상에서 제공하는 DRM은 흔히 멀티 DRM이라고 용어를 칭하고 있고요. 이제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그리고 이 세 가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DRM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여러 호환되는 브라우저에서 DRM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멀티 DRM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는 와이드바인이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DRM이고요. 플레이레디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DRM이고, 페어플레이 스트리밍은 이제 애플에서 제공하는 DRM입니다. 마지막에 NCG는 네시크 콘텐츠 가드라는, 저희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 저희 자체 DRM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 AWS 상에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쉽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복잡한 DRM 구축 요소들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쉽고 빠르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DRM을 이제 앱단에 적용을 하려면은 복화를 위해서 이제 플레이어 앱단에서 별도의 이제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SDK를 제공하면서 그 인증 단계를 저희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고요. 인증이 완료되면은 각 단말에 내장된 DRM 타입에 맞게 저희가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SDK를 사용하시면은 좀 쉽고 빠르게 DRM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서비스는 기본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99.9%의 가용성을 준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말에 DRM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흔히 헐리우드 콘텐츠에서 요구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DRM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DRM은, 저 멀티 DRM은 저희 말고도 좀 제공하는 업체들은 있고요. 국내에는 아직 저희가 유일하다시피 한데, 해외에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해외 업체들과 차별되는 저희만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멀티 DRM이 지원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든가 콘텐츠 유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EPUB이라든가 뭐 뮤직, 이미지라든가 웹툰 같은 다양한 콘텐츠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멀티 DRM에서 인증되지 않은 이제 하위 버전이라든가 구글이 미인증 단말을 저희 NCG라고 하는 자체 DRM을 통해서 지금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타사에 비해서 좀 커스터마이징을 유연하게 대응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실제로 업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멀티 DRM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해외 업체다 보니까는 커스터마이징이 쉽지가 않고요.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드려서 뭐 네이버 외에 저희 DRM을 지금 쓰고 있는 업체들 모두 다 약간씩 커스터마이징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 DRM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선스 정보를 관리하고 발급해주는 서버가 있고요. 키 서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콘텐츠를 한번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드리는데 패키저라고 해서 패키저가 하나의 제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어 단에서 재생을 도와주는 SDK,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이제 멀티 DRM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올해부터 제공을 하고 있는 포렌식 워터마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렌식 워터마킹은 이제 콘텐츠에
이제 사용자 정보를 삽입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유출이 되었을 때 최초 유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을 하는 기술입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세션 기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영상을 재생하는 시점에 사용자 정보를 삽입을 하게 되고요. 이 삽입되는 사용자 정보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하고 비교를 해봐도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요. 또한 이제 저희 과금 모델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종량제 형식으로 과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워터마킹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뭐 초기 개발비 얼마, 연간 유지 보수비 얼마 이런 식의 과금 모델이거나 아니면 뭐 서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초기 투자비가 발생이 돼요. 저희는 이제 SaaS 모델이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해주고 이제 사용한 만큼 과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초기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것이 저희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워터마크의 전체적인 플로우고요. 이제 최초에 이제 원본 콘텐츠 영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워터마킹 영상을 삽입을 해가지고 그 삽입된 영상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두 가지로 나오게 된 영상은 믹서 모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삽입을 하게 되고요. 삽입된 영상은 이제 나중에 이제 플레이어 단에서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디텍터를 통해서 누가 유출했는지 추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추적을 할 때도 원본 영상이 아니라 유출본만 가지고 있다 해도 저희가 특별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원본이 없어도 유출된 영상을 추적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렌식 워터마킹의 이제 키 피처를 설명을 드리면은 아직 워터마킹은 대부분 다 이제 온프레미스 형식으로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최초로 SaaS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서버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미 펠리컨 멀티 DRM처럼 AWS 탕에 다 연동이 돼 있어서 그만큼 쉽고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유출되었을 때 영상이 재인코딩 한다거나 뭐 캠코딩으로 찍는다거나 그런 이제 다양한 보안 공격에도 저희가 삽입된 영상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강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펠리컨 서비스가 적용된 케이스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시추라고 하는 OTT 서비스입니다. 이 시추는 이제 롯데 시네마에서 올해 6월에 런칭을 한 서비스고요. 검토 당시에 롯데에서는 이제 국내 극장 업계 최초로 이제 OTT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롯데 시네마에서는 대부분 인프라를 다 AWS 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게 이제 AWS 상에서 연동을 하는데 간편함을 요구한 게 하나의 키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제 DRM하고 워터마킹을 따로따로 적용을 하려면 공수도 많이 들고 리소스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업체에서 이제 제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저희 펠리컨을 통해서 워터마킹하고 이제 DRM을 싱글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을 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펠리컨은 다 AWS 상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여기는 이제 좀 컨텐츠 시나리오도 좀 특이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뭐 DRM만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워터마킹만 적용한다거나 둘 다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를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이 서비스는 6월에 런칭이 돼서 지금 문제없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 월 유저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네이버의 V라이브 서비스라고요. 이제 스타들의 라이브나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요새 핫한 방탄소년단, 이제 BTS의 라이브 영상을 준비 중이었고요. 당시 예상된 트래픽이 분당 한 2만 그 정도 예상이 됐고 월 유저 수가 한 150만 회원 수가 됐고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서비스가 될 예정이어서 해외 이제 글로벌 전 세계 팬들이 동시 접속했을 때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가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제 없도록 서버도 뭐 증설을 하고 DRM도 다시 좀 검토를 하면서 이제 멀티 DRM하고 몇 가지 지원을 통해서 문제없이 지원을 해드렸고요. 이 서비스는 1월에도 런칭을 해서 문제없이 이용을 했고 최근에도 추가 오픈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이버는 이 이후에 오디오 클립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멀티 DRM을 추가로 적용을 했고요. 이제 영화하고 뮤직톡에도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롯데 시네마랑 네이버 외에 저희 펠리컨을 이용하고 계신 고객사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국내 큰 업체들은 대부분 다 저희 펠리컨을 쓰고 있고요. 기존에 오래전부터 저희는 교육 쪽에도 저희 자체 DRM이나 NCG로 계속 제공을 해왔고
단말 제조사에도 저희 멀티 DRM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신뢰적인 측면에서는 검증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격 모델인데요. 저희는 우선 아무래도 서비스를 사용을 하려면은 테스트를 아무래도 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0일간의 프리 트라이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이제 사용한 만큼 내는 종량제 형식의 과금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뭐 무제한 과금이라던가 고정비라던가 이런 과금 모델은 좀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텔리콘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